자, 여러분들 마랑은 지금 광진구에 위치한 어센트 최대 입시학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셨을 운동의 꽃! 줄다리기 어려운 분들을 한번 모셨습니다. 자, 서울시 대표 팀 아리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대표팀 줄다리기 아리수라고 합니다. 줄다리기가 스포츠입니까? 네, 스포츠입니다. 줄다리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화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대표 아리수 팀과 함께 화합의 장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 서울 아리수 팀 코치 장민수라고 합니다. 아, 담배로 만든 줄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 줄로 뭐 배울 게 있어요? 네, 줄다리기를 이제 하려면은 네. 시작 자세를 먼저 배워야 돼요. 당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뭐 저희는 막 이렇게 잡고서 당긴 사람이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간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이제 조금 이제 수준이 있는 팀들은 견인력을 써요. 견인력이라? 네. 지렛대 같이 같은 힘을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상대방을 끌어와요. 줄다리기 하려면 네 가지 자세를 할 수 있어요. 네 가지? 네. 첫 번째 이제 줄 잡아인데요. 수신호 이렇게 대고 줄 잡아. 뭔가 전문적이네, 이렇게. 이렇게 손바닥이 위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팽팽이. 팽팽이 자세에서 왼발 앞으로 내밀고 오른발에 중심을 싣고요. 이 상대방의 간격이 원래 4m거든요. 아, 네네. 이 4m를 유지하려고 이제 이동하는 작업을 해요. 그 후에 그대로. 이제 공격 바로 전 자세. 견인력이 딱 들어가는 자세. 둘, 셋, 풀! 오! 지금 끌려가고 있네요, 지금. 네. 이제 원래는 고무판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아, 시합 네. 자체가. 아, 그래서 신발도 고무로 돼 있어요. 아, 아니 진짜 고무로 돼 있네. 생고무. 물은 나가겠는데요. 와, 이게 접지 장난이 아니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여러분들 발가락이 밀려요, 이렇게.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장비도 했겠다. 한번 자세를 제가 직접 배워볼까요? 오른손을 앞으로 잡으시고 왼손을 뒤로 하고 옆구리에 최대한 딱 붙이셔야 돼요. 아, 이렇게? 네. 손 이렇게 펴서 꺾은 다음에 잡고 네. 왼손을 걸치는 거예요. 왼손 살짝 걸치나? 네. 아, 왼손을 걸릴 뿐. 가슴은 피고요. 팔도 펴야 돼요? 네. 그 숄더 패킹 하는 것처럼. 아, 숄더 패킹처럼 이렇게 네. 하고 최대한 이걸 옆구리에 붙이셔야 돼요. 옆구리 이렇게. 네. 이게 줄 잡아야 됩니다. 아, 이게 줄 잡아요? 그 다음 자세가 팽팽이 자세. 팽팽이 자세에서 오른쪽에 중심을 놓고요. 네. 왼발을 살짝 카프레이즈 하고 앞으로 딱 놓으시는 거예요. 오른발이 앞으로 나오면서 등을 뒤로 쭉 놓으시면 오른발 앞에서 나가요? 네. 어떻게 쓰러지면 어떡해? 앞으로. 셋, 끝! 네. 우와! 좀 벌리셔도 돼요. 어? 네네네. 이 상태에서 고관절 밑으로 쭉 빼면서 풀 들어가는 거예요. 밑으로 탁 앉으면서. 딱 이렇게? 네. 풀을 폭발적이게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잡아봤는데 느낌 어떠냐면 누워있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힘이 이미 들어가 있네요. 네, 이 발로 땅을 미는 힘이 들어가야 돼요. 와, 이렇게 섬세하게 기술이 있을 줄 몰랐네. 네. 자, 줄 잡아. 와, 이게 진짜 선수님 잡는 거 자체가 진짜 틈이 없게 하네. 둘, 셋, 풀! 백스텝. 네, 첫 번째 기술은 우와. 엉덩이 내리면서 무게를 좀 주면서 하는 스텝이에요. 엉덩이 살짝 내리면서? 네, 무게를 주고 미는 스텝이에요. 스트로크형 백스텝. 스트로크형 백스텝? 네, 엉덩이 살짝 내리면서 오른발부터 한번 아, 무릎을 뒤로 미는 거예요. 보폭은 발 반. 아, 이렇게? 네, 그 상태에서 무릎을 뒤로 미세요. 이렇게? 네. 첫 번째인 스트로크 네, 백스텝. 두 번째는 그냥 이제 엉덩이가 동일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백스텝. 풀! 아니, 그냥 해. 이 백스 상태에서 살짝 흔들어서 상대를 중심을 뺏어오고 아, 흔들고 있는 네. 거구나. 오는 만큼 조금씩 백스텝이 들어가요. 풀! 네, 맞아요. 오케이. 다리는 좀 더 펴셔야 돼요. 네, 유지하고 아, 펴야 돼요? 네, 유지하고 있다가 간격 좀 넓히시고요. 네,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무릎을 뒤로 조금씩 미시면 돼요. 조금씩 끌려올 때마다 무릎을 뒤로 미시는 거예요. 네, 지금처럼요. 끌려올 때마다 일단 등이 네. 누가 몽둥이로 때리는 느낌 같아요. 아, 진짜 엄청 아파요. 아, 또 다녀주세요. 아, 진짜 아파요. 그럼 이런 경기를 할 때 네. 보통 한 몇 분, 몇 초 만에 이게 승부가 갈립니까? 보통 2분 내외예요. 2분. 2분 동안 이거 당기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1분이 지나면은 진짜 난리가 나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아, 그때부터는 이제 정신력 싸움이겠구나. 네. 이 일단은 몇 명이 참가하는 겁니까? 정식은 8대 8이에요. 정식은 8대 8이고
체급은 이제 보통 남자 640. 640이면 8명 640이면 80kg네요. 네, 80kg씩. 기술보다 더 이전 단계 한번 훈련법. 네, 기술 속달 훈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풀을 연속적으로 끌어보는 훈련이에요. 이건 앵커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8번 주자는 몸에다가 줄을 감아요. 아, 진짜요? 네, 마지막 8번 주자는. 오. 그래서 나머지 7명 받쳐주는 역할인데. 아니, 뭐 방탄조끼 같은 거 입으셨는데요? 5명 될래나? 6명 하죠, 6명. 6명. 아, 7명, 7명. 잠깐만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냥 끌린다고요? 그냥 끌려요. 에이. 진짜 이분 방송 너무 많이 봐주셨는데? 와, 아니, 진짜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꽝 무세요? 네, 이꽝 무셔서 하셔요. 네, 이렇게 조금씩 끌고 가는 기술이에요. 이거 얼마나 하셨어요? 줄다리기를. 한 4, 5년 정도 했어요. 와, 진짜 경력자시네. 주세요. 제가 바로 이 상태로 진행하고요. 풀! 네, 그럼 끝입니다. 이야!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우와, 장난 아니다. 이거가 되면 이제 풀러 올려. 이거 벗고. 네. 둘, 셋, 풀! 좀 당기는 느낌이네요? 네. 다리로 미는 거예요. 다리로 미는 거예요? 네. 무릎을 뒤로 잡고. 자, 용! 자, 용! 자, 용! 빨리 빨리 빠져 빨리 빠져 자자 다시 됐다. 어? 아, 끝났어. 아, 끝났어요. 아. 훈련법 두 가지를 해봤는데 후면 사슬이 끝장나네요. 네, 햄스트링부터 발목. 그러니까 완전 뒤태는 이걸로 다 잡을 수 있겠다. 와, 정말 기분이 좋아요. 한번 하니까 오고보 돌린 것 같은.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운 거를 토대로 저희가 한번 미니게임상 한번 직접 경기를 해볼 건데, 그렇죠? 네. 저희 팀, 네. 팀메이트 부르겠습니다. 자, 미군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마랑 동생 미군 유총명입니다. 아. 대신 현! 아니, 이거 생각해, 별거 안 힘들 거라 아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봐서. 네, 뭐. 그러니까, 제가 한번 배운 대로 한번 해볼게요. 심판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형팽이! 그대로! 둘, 셋, 풀! 유지만 하셔도, 웬만하면. 쉽지 않네요. 힘드네요. 그렇게 힘드냐고 저한테 와가지고 형 그렇게 힘들어? 이러더라고요. 1분이 지나면 다들 힘이 빠지잖아요. 네. 8대 8로 하고 있으면 감독이 표정을 봐요. 그리고 한 명이 너무 지쳤거나 막 줄에 너무 타고 그러면은 우리는 땡기라 하죠. 시종일관 그냥 이런 식으로 당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분, 2분, 3분, 4분. 자, 그러면 진짜 표정 대결로 진짜 정말로 프로페셔널하게 포커 페이스를 할 수 있는지. 자, 포커 페이스! 자, 와사비 먹고 표정 안 변하기. 와, 이 와사비 회 좋아하세요? 아, 자주 먹습니다. 와, 즐겨 먹습니다. 와, 저희는 이제 이 닦을 때 이걸로 닦거든요. 그걸 위에다가 와사비를 제가 인간적으로다가 해드릴게요. 네. 아, 자신 있으시죠? 네, 녹차 초콜릿 대신. 초콜릿을 다 먹고 바람만 부르시면 되는데 인간적으로. 오, 맛있겠다. 이 표정이 진짜 중요하대요. 자, 우리 팀에서 와. 맛있게 먹. 오, 진짜 맛있게 드신다. 더 없어요? 더 드릴까요? 와, 박수! 와! 나오세요. 우리 그러면 동생은 하드코어이기 때문에 제가 듬뿍 닮아서 이거 먹으면 네가 이제 승리야. 표정 집중해주세요. 그렇죠. 아, 맛있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뭐요? 먹어도 맛있어요. 드셔주세요. 맛있어요? 잘 드시네. 야, 나가, 저리 가. 나는 시계 먹지. 이거 매운 거 맞아요? 네, 저는 이제 가짐.
들어가면 돼? 자, 진짜 그냥. 말짱아, 말짱아. 엄마 보고 싶어? 왜 울어, 왜 울어?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응, 응. 그치. 자,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네. 저희 마랑 팀을 다 데려왔어요. 여기 보시면 다 마랑 팀이에요. 자, 마랑 팀! 박수! 제가 아리수 팀 승리! 서울 대표 아리수 팀 그리고 마랑 팀의 마랑이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 저도 주짓수 한 달 배웠거든요. 한 달 배웠어요? 네. 짱이었어요? 짱이 아니었어요. 네. 와, 여기 이제. 이제 트라이앵글이라는 기술인데요. 자, 트라이앵글. 네. 저는 싸움할 기회가 있으면 다 피했어요. 오, 진짜요? 어렸을 땐 쫄았어요, 쫄았어요. 아, 무서워서? 네. 첫 경기 기억나세요? 첫 경기? 누구 났는지 얘기해주세요. 제이슨 타.